음악을 즐길 줄 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. 네,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무언가를 즐긴다. 즐길 줄 아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. 뭘 즐기고 계신가요? 그 뭐랄까 연습을 하는 게 정말 귀찮거든요. 그렇죠. 정말 싫거든요. 그렇죠. 네. 잘 안 되는 게 있을 때 짜증도 나고요. 근데 그게 짜증 나고 연습하는 순간을 즐길 줄 아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. 그거 이제 그 다음에 올 게 내가 이걸 해냈을 때 그런 어떤 성취감이라던가 공연장에서 내가 이걸 딱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되었을 때 그거를 이제 상상을 하면서 연습을 즐길 수 있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. 그쵸? 쉽지가 않아요. 근데 그걸 즐길 수 있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. 즐기는 것도 결국엔 좀 훈련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이게 지금 나한테 되게 즐거운 일이고 내가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뭔가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그 뭔가 세뇌하듯이 훈련을 시켜줘야 그 좀 힘든 과정도 즐길 수 있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윤우 씨는 어때요? 저 되게 싫어요, 연습. 저는 안 즐깁니다. 전 알고 있죠. 벼락치기. 저는 실제로 즐기지 않기 때문에. 그럼 뭘 즐기세요? 노는 게 제일 좋죠. 아니 뭘 즐기냐뇨? 노는 게 제일 좋죠.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이게 뭐 웹서핑 하고 유머 게시판 보고 그냥 뭐 만화책 보고 영화 보고 맞아요. 친구들이랑 앉아서 생각하지 않고 술 먹고 아니 얼마 즐거워. 아니 즐길 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뭘 연습을 즐기고 있어. 네, 물론 농담입니다만. 네, 근데 뭐 그런 진짜 어떤 자기가 열심히 해야 하는 그 과정에서 즐길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그 왜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. 이게 지지자 불려 후지자, 후지자 불려 락지자 이렇게 하면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겨하는 사람만 못하다. 뭐 이런 게 있고요. 그리고 이게 서양의 롤프 메르쿨레라는 사람이 한 말이네요.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. 여기서 제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노력하고 즐기는 천재예요.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. 최악의 캐릭터죠. 그럼 노력이라도 좀 하지 말든가.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죠. 세상 혼자 사네 저거.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이상 즐기는 거라도 우리는 해보는 거죠. 그런 거 있잖아요. 왜 학교에 이제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보면 반에 키 크고 잘생겼는데 그 공부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렇죠. 지나가다 쓰레기 줍고 착하고 짜증나. 그렇죠, 왜 인생 혼자 살아. 뭐 좀 성격이라도 나쁘든가. 그러니까. 욕할 여지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. 그렇습니다. 그 네, 그래요. 오히려 너무 완벽하면 아무 이유 없이 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거.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쨌든 그 천재도 아니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즐기기라도 하세요. 그 얘기구나. 정답은 그거다. 맞습니다. 놀 때라도 열심히 노는 걸로. 네. 네,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도 놀아봅시다. 저는 재밌게 잘 노니까 오케이. 다행인 거예요. 네. 자, 로우드네 어크스기타 S32J를 하기 전에 정말 이상한 얘기를 시작을 해봤네요. 네, 과연 우리는 이 가격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. 네, 어차피 네,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이 가격을 보고 웃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가 931만원, 25% 하니까 698만원. 아, 얼마나 즐거운 가격입니까? 네, 남 즐겁네요. 얘기죠. 그렇습니다. 남 얘기예요. 네, 할인가가 700이에요. 자, S32J Made in United Kingdom 전장 101cm, 무게 1.88kg, 두께 101mm, 9프렛 뒤뚤레 78mm, 쉐입은 S 나일론 스트링 기타 for 재즈 이렇게 되어 있죠. 이게 이제 재즈 시리즈 좀 독특한 로우덴의 그런 감성을 가진 그런 스펙입니다. 상판은 알파인 스프루스탑, 굉장히 하얗고 정말 순백의 그런 그 하이엔드 감성이 느껴져. 무늬가 하얗죠? 말도 안 되지 않아요, 저 느낌이. 그리고 축구판이 AAAAA 그레이드 인디언 로즈우드입니다.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로즈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, 그냥. 근데 저, 진짜 좋다. 네, 뭔가 그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딱 풍겨져 오는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을 보실 수가 있고요. 그 측판은 반의 반광, 후판은 반광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4개는 5피스 마호가니 4개인데 이것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피가 좀 나네요. 네, 중간에 자신목이 박힌 것 같은데 이게 맞는 퍼플러트라고 그 표기가 되어 있진 않아요. 사이트 상에는 그냥 마호가니 로즈우드 5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육안으로는 마호가니, 퍼플러트, 로즈우드,
퍼프로트, 마호가니 이런 식으로 파이브 피스 된 맞는 것 같아요. 네, 생각이 듭니다. 헤드머신은 쉘러의 집사무늬 하우저 패턴, 뭐 의미는 알 수 없지만, 근데 그 무늬가 하우저 패턴인 게 아닌 게 여기는 또 이렇게 나사로 바뀌었네요. 그게 그래서 뭐가 하우저 패턴인 건지 이건 거 같아요. 아 이게 요거 자체가 그렇군요. 그 일반적인 버튼이랑 조금 다른 형태로 생겼죠. 네, 쉘러의 하우저 패턴 머신헤드 가지고 있고요. 본넛의 너트너비 48mm입니다. 지판은 에보니. 그리고 저 아래쪽에 이제 브릿지가 상당히 좀 넓게, 그리고 랩어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 뭔가 일반적인 클래식에 비해서 좀 더 넓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구멍도 좀 여러 개가 보이죠, 이렇게. 맞아요. 자자작. 네, 픽업에는 LR-BEX 세션 VTC 픽업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,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엄청 좋았죠. 앰프 겁내 좋았죠. 깜짝 놀랐어요. 네, 로우든 하이든 그 어디든 좋은 바로 그런 사운드. 맞아요. 네, 케이스는 오리지널 하드쉘 케이스가 제공이 됩니다. 자,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. 자,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. 바로 진짜 좋은데? 완전 하이엔드. 피치 톤부터 뭐, 야 이거는 밸런스 말할 진짜 것도 좋은데? 없고요. 와, 소리 진짜 좋다. 깜짝입니다. 대박이네요. 앰프 소리 들어봐야죠. 네. 진짜 좋을 것 같은데. 네. 아예 다 깎으면 다 열어볼게요. 다 열면 뭐야 이 해상도는. 뭐 신세계인데? 밸런스랑 피치는 아 진짜 좋네요. 저는요 당연히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, 사실 클래식 기타들이 가격대 올라간다고 티나게 좋아지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. 이건 티나게 좋은데. 네, 사실 뭐 타 브랜드에서 5,600만원짜리 기타들도, 나일론 기타도 저희가 많이 좀 쳐보고 해봤습니다만, 우리가 어쿠스틱 기타 로우든에서는 가격에 비해서 티나게 뭔가 대놓고 좋은 느낌이 아니라 조금 화려하지 않아서 돈 쓰는 보람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거는 너무 대놓고 티나게 확 좋아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요. 물론 700만원입니다만 할인 가격이.
뭔 소리야 이거. 와 이거는 진짜 좋네. 가격도 저는 본 적이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운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영역이네요. 주는 거예요? 쳐보세요. 네. 왜냐면 이 소리가 제가 손톱이 없잖아요. 네, 저는 지금 손톱이 딱 적당하게. 네, 손톱이 없어서. 성이 장난이 아닌데요. 그죠? 느낌이 이게 뭔가 딱 와 이거 되게 좋네. 아니 그리고 되게 편하네요. 제가 이 48mm 느낌을 아까 안 잡아보고 했는데 어쿠스틱보다는 조금 더 크고 네. 클래식보다는 살짝 작고 엄청 연주 편의성이 좋으면서 사운드가 알알이 탁탁탁 치고 나오는 느낌이 야 이거 갖고 싶다. 갖고 싶다. 아, 야 이거는 이거는 뭐 미침. 와 뭔가 약간 본 적이 없는 영역이네요. 경이롭습니다. 진짜 충격적입니다. 자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? 네, 이거 오버 더 레인보우. 오버 더 레인보우. 네, 본 적이 없는 영역으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. 뿅. 네 무지개 너머로 충격적인 사운드 잘 모니터하고 왔습니다. 충격적이에요. 좋네요. 이건 정말 좋네요, 좋아요. 좋네요.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걸. 네 명음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. 아 좋다. 로 드리겠습니다. 아 좋다. 네 경험해 본 적 없는 클래식 기타의 새 영역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그런 것 같아. 이거보다 더 비싼 기타도 뭐 분명 본 적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기타들이 대부분 클래시컬 클래식이었을 경우에는. 그렇구나 이 맞아요, 가격이구나 맞아요. 어우 참 비싸기도 비싸네 뭐 이유가 있겠지? 그냥 이랬는데 이거는 그 이유가 체감되는 느낌이라 아, 딱 이제 확 와닿아요. 네, 좀 충격적이네요 그게. 저는 진짜 약간 와. 새 영역인 것 같아요. 저는 경험해본 적이 없었던. 좋네. 대단합니다. 깜짝 놀랐어요. 점수 드릴게요. 네 점수 몇 대면? 이렇게 될 것 같긴 했는데 9.5, 9.5가 나왔네요. 네 가격이 올라갈수록 점수도 올라가는 이 와, 이건 공방 하이엔드들 네 이들의 아 뭐랄까 정말 저력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아, 이건 진짜 좋은데요. 네, 알파인 스프루스의 AAAA 그레이드 인디언 루드. 네
아 충격적입니다. 충격적인 사운드. 자 로우덴 오늘 이렇게 봤는데 정말 좋은 기타를 만들어내는 브랜드임에 분명합니다. 다음번에는 어쿠스틱 기타도 어떻게 한 이런 정도의 영역에서 새로운 충격을 받을 만한 또 다른 모델들이 입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물론 나머지 기타들 다 좋긴 좋았습니다만 오늘이 S32J에서 좀 느꼈던 이 느낌은 또 클래식 기타였기 때문에 좀 더 특별했던 것 같고요. 네,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로우든의 다섯 개 지금 기타 반전세 시리즈 이렇게 좀 자주 들어왔습니다. 네, 좀 마쳤고요. 다음번에 또 다음 로우든 기타들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잘 모아서 가감 없이 사운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마틴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어요. 저희가 약간 순서가 조금 이상해지긴 했지만 네, 계속해서 좋은 기타 브랜드들 추가적으로 입고될 수 있도록 한번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어쿠스틱 타임스!